자, 속도가 속도. 운동과 문제 하나 안 풀어. 아, 이따 풀 거야. 자, 속도가 속도. 자, 1번. 우리가 x는 ft라는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 옛날에 선생님이 대성 마이맥에서 동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 네. 동영상, 모의고사 풀이 동영상을 찍었는데, 대성 거. 대성 사설 모의고사, 모의고사 풀이 동영상을 내가 두 번 찍었는데, 그때 열심히 준비해서 갔지. 열심히 준비해서 갔고, 이제 찍는데, 이게 학생들 녹화하는 거랑 그냥 카메라만 녹화한 건 다르잖아. 카메라 기사님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나 강의를 봤더니, 맞아, 안 맞아. 이걸 졸라 많이 하더라고. 맞아, 안 맞아. 이거를 졸라 많이 하더라고. 어떤 생각 댓글로 선생님 시대 맞아 안 맞아만 존나 이렇게 댓글 달아놓은 거야. 다행히 그게 유일한 그게 악성 댓글이었어. 근데 그 밑에 있는 새끼가 아직 착한 새끼야. 아, 이 새끼 인성 봐봐 댓글 다는 거 이러면서 선생님 설명만 잘하시더만 이렇게 다 댓글 달아놓은 거야. 그냥 다행이었지. 근데 선생님이 며칠 전에 내 거 영상 하나 봤어. 근데 그날따라 내가 강의가 좀 안 되더라고. 근데 봤더니 맞아 안 맞아도 존나 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내가 오늘 맞아 안 맞아를 하면은 니네가 삐 사람 내가 그래 안 그래로 바꿀 테니까 방탈하면서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x는 ft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라고 그러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 좀 해봐. y는 fx에서 x 자리에 그냥 t로 바뀐 거고 y 자리가 x로 바뀐 거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인 거니까 t는 타임이야, 타임 시간. 그리고 이 x는 위치인 건데 얘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봐봐. x는 t 제곱 마이너스 2t라는 식을 하나 보자. 이게 시간에 관한 위치 함수인데 자 이게 t는 0이면 x가 얼마 나와? t가 0이면 x 0 나오지? 그래요? 그래요. t가 1이면 x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t가 2면 x는 얼마 나와요? t가 2면 다시 x는 0 나오고 t가 3이면 x는 3이 나오지? 맞아요. 이렇게 가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이게 수직선이야. 시간이 0일 때 이 새끼가 0이라는 위치에 있었던 거지 지금. 그런 걸 의미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t가 1일 때 x가 얼마? 마이너스 1. 그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 t가 1초일 때는. t가 2초, 그러니까 2초일 땐 다시 이 위치에 있는 거고 3초일 땐 어디에 있어? 3이라는 위치에 이렇게 있는 거지. 이해돼요? 여기서 이런 직선 운동을 의미하는 함수야. 이 새끼가 시간에 따라 직선 운동을 의미하는 함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지? 근데 봤더니 0일 땐 0이 있고 1일 땐 빼기 1에 있는데 맞아? 요 사이 시간에 대해서는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대충만 보면은 왠지 왼쪽으로 갔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른쪽으로 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보이니 어떻게 할 거냐면 쟤를 이제 2차원적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 이게 t고 이게 x야. 그래서 쟤를 그려보면 이런 놈의 그래프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런 놈의 그래프가 나오지? 맞아? 그러면 여기 딱 가운데 보면 여기가 뭐야?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이 좌표를 한번 의미해보면 살펴보면 이 1은 뭐야? 시간이지 시간. 요건 뭐지? x좌표인 거지? 그러니까 1일 때 빼기 1일 있다 이런 얘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x좌표는 시간인 거고 y좌표는 위치인 거지? 그러니까 xy평면으로 봤을 때 그지? 이해해? 내가 뭔 말하는지? 그러니 이렇게 가게 되면 t좌표가 시간인 거고 그지? x좌표가 뭔 거야? 위치가 되는 거지? 이해돼야 안 돼요? 되지? 그래서 요렇게 시간이 여기까지 흐를 동안은 그지? x좌표가 내려가지 밑으로. 네. 그러니 요렇게 움직였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러고 나서 다시 x좌표가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네. 이때부터는 다시 요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돼야 안 돼요? 네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네. 이게 시간에 관한 위치 함수고 그래서 봤더니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네. 이 그림을 봤더니 내가 이 새끼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지? 접선이 음수인 데를 보고 있으니까 접선이 음수인 거지 지금. 그럴 때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지?
접선이 음수인 구간에서는 접선이 양수인 구간에서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껴질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생각도 가능하네. 여기까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위치함수가 뭘 의미하는지 알겠지? 네. 이해돼요? 이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 좀 정의 좀 해볼 건데 X는 FT에서 X는 뭐에서? FT에서 1번 평균 속도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뭐냐면 야 여기서 평균 변화율 만들어봐. 평균 변화율 만들어봐. 델타 X분의 델타 이렇게 쓰면 평균 변화율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서 평균 변화율 만들어봐. 델타 T분의 뭐 하면 돼? 델타 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이해돼? 네. 이게 평균 속도의 정의야. 알겠지? 네. 안 어렵죠? 평균 변화율하고 똑같아. 평균 속도는 됐죠? 시간에 대한 시간 변화량에 대한 위치 변화량, 시간 변화량에 대한 위치 변화량, 그게 평균 속도 정의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순간 속도라는 게 있어. 무슨 속도? 순간 속도. 그렇죠. 순간 속도. 순간 속도는 뭐냐면 평균 속도에다가 그지? 네. 델타 t를 0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이렇게 델타 t 분의 델타 x. 이해돼요? 그럼 이건 뭐야? 이런 무슨 변화율이라 그래? 자, 여기서 리미트 델타 x를 뭐로 보내버리면 0으로 보내버려. 델타 x분의 델타 y가 이게 y 프라임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도함푼 거잖아. 네. 이해돼요? 네요.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x는 이 새끼 도함푼 거지? 맞아요. 그래서 f 프라임 t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뭐라 그래 우리는? 순간 속도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 순간 속도. 이해되니? 전혀 안 어렵지? 여기서 평균 변화율이 뭔 거고 평균 속도인 거고 이 새끼의 순간 변화율이 순간 속도인 거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속도라고 부르는 새끼는 다 순간 속도야. 뭐라고? 속도라고 부르는 새끼는 죄다 순간 속도라고.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됐죠? 그리고 이 새끼를 우리는 뭐라고 쓰기도 하냐면 VT라고 쓰기도 해요. VT, velocity, 알겠냐? 네. 속도, VT. 자, 그 다음에 속력이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속력. 속력이라는 게 있는데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야. 속도의 절대값. 알겠어요? 네. 그럼 니네 여기 봐봐. 속도가 이 새끼 뭐한 거라고 결국은? 미분한 거라 그랬지? 그럼 미분하면 여기서 뭐를 의미하지? 이 그래프에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지? 그러니 속도가 마이너스 3 이런 게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아니에요. 속도가 마이너스 3 이런 게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아니에요. 이런 썩을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샹 그게 속도라며 니네가. 네. 이해도 안 돼? 네. 근데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한번 나왔다? 아.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은 뭘 의미하냐면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의 속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3의 속도로. 이해돼 안 돼? 네요. 알겠어? 그러면 플러스 속도가 플러스 4야. 그럼 저쪽 방향으로 플러스 4, 4의 속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4의 빠르기로. 이해돼야 안 돼? 네요. 음수가 가능한 거지?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고 이 새끼가 뭔 거야 결국은 너네들 입장에서 빠르기라는 놈이야. 뭐라고? 빠르기. 여기까지 되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어? 가속도가 있어. 가속도는 뭐냐면 어렵지 않아. 요 새끼 보여 안 보여? 이 새끼 보이지? 네. 이게 뭔데? 속도 함수지 시간에 관한. 네. 그리고 그 새끼 누군 거고 이 새끼를 뭐 한 거고 미분한 거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두 번 나왔어?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v 이건 뭐야? 이 새끼를 가지고 평균 변화율 만든 거지? 그러고 여기서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럼 이 새끼는 요 새끼를 뭐 한 거야? 미분한 거지? 네. 이 새끼를 미분한 게 이거지? 네. 이걸 가속도라 그래. 이걸 뭐라 그런다고? 가속도. 그래서 f2' t지. 네. 얘를 두 번 미분했다 이런 뜻이야. f를 네. 두 번 미분했다. 네. 그러고 나서 쟤는 v' t고 얘는 at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지? 있어요. 하나도 안 어렵다 그지? 네. 어? 시간에 대한 위치함수가 있고 여기서 평균 변화율이 평균 속도고 순간 변화율이 순간 속도인데 내가 속도라고 부르는 새끼는 다 앞으로 뭐라고? 순간 속도라고. 알겠어? 이해됐지? 속도를 절대값인 게 뭐라고? 속력이라고.
가속도는 또 누굴 미분한 거라고? 속도 함수를 미분한 거라고. 돼요 안 돼요? 돼요. 알겠죠? 네. 정리 모드. 무슨 모드? 정리 모드. 자, x는 ft라는 시간에 관한 위치 함수가 있어요. 저 새끼를 뭐 하면? 미분하면 그게 f't고 그 녀석이 속도라고. 맞아? 네. 그 다음에 이 새끼를 또 미분하면 뭐라고? 그게 v't고 그게 가속도라는 녀석이라고. 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뭐야? 속도를 절대값인 게 뭐라고? 이게 속력이라는 녀석이라고. 빠르기를 의미한다고. 빠르기. 알겠지? 네. 이해돼? 네. 됐죠? 자, 그리고 이 함수 봐봐. 저 새끼가 무슨 함수라고? 위치 함수. 위치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맞지? 이렇게 네. 그려져 있다면 여기까지는 요렇게 움직인 거지? 네. y값이 x값이 커지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되지? 그 다음 여기까지는 다시 어떻게? 이렇게 움직인 거지? 맞아요. 맞아요? 네. 은수대? 그 다음에 다시 이거 다음부터는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런 움직임을 위치 함수를 갖고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야. 네. 알겠지? 네. 직선 운동만 하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속도는 양수도 가능하고 0도 가능하고 음수도 가능한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네. 그럼 양수라는 거는 뭐야? 속도가 양수라는 거는 요 함수에서 접선이 양수다 이거지? 네. 그럼 접선이 양수면 움직임이 위로 가야 돼? 밑으로 가야 돼? 위로 가야지? 네. 맞죠? 그 속도가 양수면 요 방향, 요 방향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어? 네. 속도가 0이면 정지 상태를 의미하지. 무슨 상태? 정지 상태. 속도가 음수면 그러면 요 방향, 요 방향을 움직임을 보는 거야. 얘네? 네. 그래서 운동 방향을 찾아볼 수 있는 게 두 개인 거 보여? 네. 운동 방향? 위치 함수만 갖고도 운동 방향을 찾아볼 수 있지? 네. 근데 뭐만 가지고도? 속도의 부호만 가지고도 운동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네. 이해돼요? 그래서 주로 운동 방향의 결정은 누가 한다? 운동 방향의 결정. 이걸 계산을 하거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을 볼 때는 뭐 갖고 하는 거야? 속도를 갖고 하는 거야. 뭘 갖고 하라고? 속도.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이거 갖고 관찰하면 되는데 그냥 식으로 줬을 때는 운동 방향을 살필 때는 뭘 갖고 하라고? 속도 함수 갖고 하라고. 속도 함수 갖고. 이해되냐? 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 좀 봐봐. 속도가 0인 거. 속도가 0인 거 내가 정지라 그랬는데 그지? 어떨 때야? 운동 방향을 뭐 할 때? 바꿀 때 속도가 0이지? 네. 운동 방향을 뭐 할 때? 바꿀 때.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봐봐.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 속도가 음수지. 네. 자, 저쪽으로 돌기 위해서 속도가 0이어야지. 네. 양수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해 됐어요? 네.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속도가 0이야. 되냐 안 되니? 네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일단 특별히 똑같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데 최고 높이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최고 높이에 있을 때. 또 봐봐. 아이고. 여기 봤어? 잘 봐. 여기 봤어? 올라갔다 내려올 때 있지? 여기 네. 멈춰 있잖아 잠깐. 이것도 운동 방향 바꾸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지? 그러니까 최고 높이에 있을 때는 뭐가 0이다? 속도가 0이다. 알겠니? 네. 알겠죠? 그냥 항상 비슷하게. 그럼 봐봐. 바닥에 떨어질 때는 뭐가 0이야? 바닥에 떨어질 때 위치가 0인 거야. 속도가 0인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속도는 뭐 한 거야? 극한값인 거지? 맞아 안 맞아? 극한값인 거니까 바닥이 떨어지기 거의 직전 상태를 쳐다보는 거지? 네. 이때 속도가 맥스라고. 네. 제일 클 때야. 이해돼 안 돼? 아니지. 음의 방향이니까 제일 작을 때지. 제일 작을 때. 네. 음의 방향이니까. 속력이 최대일 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돼요. 닿기 직전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구분지어 바닥에 떨어질 때 뭐가 0이다? 뭐가 0이야? 위치가 0이라고. 바닥에 떨어질 때는. 알겠어요? 네. 네. 가속도만 해석해주면 되겠네 이제? 네. 자, 가속도는 역시 양수가 있을 거고 0이 있을 거고 뭐가 있겠어? 음수가 있겠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세 종류가? 네. 맞아요? 네. 가속도가 양수라는 얘기는
이거 이 새끼 도함수로 생각해. 무슨 함수? 도함수. 도함수로 생각하면 도함수가 양수다라는 얘기는 본함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지? 네. 그럼 가속도가 양수라는 얘기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돼요. 그 정도. 가속도가 음수면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이해돼? 가속도가 0이면 생각해봐. 이거 미분한 게 0이래 얘들아. 이거 미분한 게 0이야. 네. 그럼 이 새끼가 무슨 함수일 때야? 상수함수일 때지? 네. 그럼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지? 네. 맞아? 그래서 가속도가 0이면 무슨 상태? 등속운동을 의미하는 거야. 뭐라고? 등속운동. 알겠니? 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 도함수로서의 의미만 갖고 계시면 돼요. 네. 가속도가 양수면 속도가 증가. 가속도가 음수면 속도가 감소. 알겠느냐? 네. 엄마 학교 안 갔어? 네. 일찍 불러서 할 걸 그랬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 넓이, 부피, 변화율. 길이, 넓이, 부피, 변화율. 어렵게 하지 말자고. 네.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봐. 넓이 변화율 구해라, 길이 변화율 구해라, 부피 변화율 구해라 그래. 그러면 이거는 다 미분 계수야. 무슨 계수라고? 다 미분 계수. 미분 계수. 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네. 알겠어? 이렇게 나와. 부피가 어떤 순간에 변화율을 구하래. 알겠어? 부피가 어떤 순간에 변화율을 구하래. 이거는 뭐야? 다 미분계수라고 1차적으로 생각은. 알겠지? 공감에 기억하시고.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야. T초구라고 먼저 시작해. 무슨 초구? T초구. 문제 풀 때 T초구 이렇게 쓴 다음에 뭐 하냐면 길이, 그지? 길이, 넓이, 부피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만들어. 뭐에 관한 함수로 만들으라고? 시간에 관한 함수. 얘네들을 다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 T초우라고 쓴 거야. 자, 쉬운 예 하나 들어주면 보세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알겠지?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얘는 요 방향으로 초당 1씩 증가한대. 얼마씩 증가한다고? 초당 1씩 증가해. 가로는. 세로는 초당 2씩 증가한대. 초당 2씩. 이해돼?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이거야. 제가 뭐가 되는 순간?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 알겠어? 네. 저 면적 변화율을 구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뭐라고? 면적 변화율. 알겠어? 네. 자, 이 문제 어떻게 푼다고? 첫 번째가 뭐야? 무조건? T초구라고. T초구. 알겠지? 네. 그럼 가로는 뭐가 돼? 2 더하기 T야? 맞아요? 세로는 1 더하기 2t야? 네, 맞아요. 맞지? 네. 그러면 이거 둘이 곱한 게 면적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럼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왔어, 안 나왔어? 아니, 나왔어.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왔지? 네. 그지? 문제에서 네. 어떤 순간이래? 얘네 둘이 뭐 한 순간? 같은 순간. 그럼 t는 1이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때 변화율 구하라 그랬잖아. 변화율은 무조건 뭐라고? 미분 계수라고. 계수. 알겠지? 옆에서 그 미분을 하면 이게 뭐가 돼? 1 더하기 2t. 그래요? 더하기 2 더하기 t에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해되냐? 이해요. 이거 미친 거지. 맞지? 잘했지? 네. 잘했어. 그래서 거기다 뭘 집어넣으면 돼? 1 개입하면 그게 원하는 답이라고 그냥. t가 1이에요. t가 왜 1이냐고? 초등학교 안 나왔냐? 아, 옷을 왜 들어? 아, 어렸을 때부터 수학 이런 건 안 배우고 뭐 공사판에서 기술 배웠냐? 못 들게? 자, 봐봐. 네. 이게 둘이 같은 순간이래잖아. 네.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 그러면 가로랑 세로랑 같아야 되잖아, 멍청아. 그렇죠. 됐어, 안 됐어? 둘 같으려면 t가 1 아니야? 맞죠. 알겠지? 네. 자, 길이, 넓이, 부피, 변화율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제일 처음에? t초구. t초구, 그 다음에 길이, 넓이, 부피를 다 시간에 대한 함수로 쓰라고. 알겠어요? 네. 시간에 대한 함수로 쓰고 변화율 구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미분이라고. 알겠어? 알겠어요. 넘겨. 문제 좀 풀자.
자, 1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좌표가 T초 후에 T3승 마이너스 48T 더하기 3이래. 그리고 QT는 마이너스의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5예요. 맞지? PQ가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 얘네들의 움직이는 방향 운동 방향이지? 네. 운동 방향이 반대래. 그런 시간을 구하란다. 알겠지? 네. 문제를 읽으면서 키가 뭐였어? 운동 방향이 반대래잖아. 그럼 운동 방향의 결정은 누가 한다고? 속도가 한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지? 그럼 저 새끼 2분을 하면 P'T는 3t 제곱 마이너스 48. 이게 시간에 관한 위치 함수니까 저 새끼를 2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지? 네. 이해돼요? 네요. 맞지? 그 다음에 이 새끼도 시간에 관한 위치 함수인 거니까 쟤를 2분을 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t 빼기 6. 이해해 안 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됐지?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반대라 그랬으니까 그치? 얘가 양수면 너가 뭐야? 음수여야 되고 너가 음수면 너가 양수인 그런 T를 범위를 찾아라 이거지? 네. 그지? 네. 그럼 그걸 한 방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둘이 곱한 게 음수면 되겠네. 돼요 안 돼요? 돼요. 뭔 말인지 알겠니? 네. 그죠? 그러면 쟤는 T제곱 마이너스 16에다가 T 더하기 3이 되고 그게 양수야? 마이너스 곱했잖아 선생님이. 이해돼 안 돼? 이해요. 이 정도 그래프 그릴 수 있지? 마이너스 3 맞아?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아니구나. 네.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 4야? 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아요. 그럼 그림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양수인 되니까 여기야? 맞아요. 뭔가 이상한데? 저거 T제곱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맞지? 얘가 2t-6이야? 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6에 t-3이 음수인 거지? 네. 그려보면 마이너스 4하고 3하고 4고 이렇게 그려져요? 맞아요? 네. 그 음수인 데가 어디야? 여기네? 네. 따라서 t는 뭐하고 뭐 사이? 3하고 4 사이. 알겠느냐? 네. 운동 방향의 결정은 누가 한다고? 속도. 속도. 자, 2번. 자, 지면에서 50m 퍼 초래. 50m 퍼 초로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시각 T에서의 높이 HT는 HT는 뭐래요? 50t 마이너스 at 제곱이래. 맞아? 맞아요.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한대. 어디에?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데 맞지? 네. 얼마 걸렸대? 5초. 5초 걸린다 이러네. 네. 최고 높이 찾으래. 네. 뭐 찾으라고? 최고 높이. 최고 높이. 그냥 그림 좀 그려봐. 네. 이게 지면인 거지? 여기 얼마라고 지금? 이게 아니네. 지면에서 던진 거지? 지면에서. 네. 던졌어 똑바로 위로. 그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맞아요. 맞지? 네.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T가 얼마라고? 티가 5래. 맞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 높이 찾아라 이거지? 네. 그럼 뭐만 찾으면 돼? A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왜냐면 이거 봐봐. 만약에 HT가 50T-T제곱이었다면 이런 식이었다면 이게 T초의 높이를 나타내는 함수 아니야? 맞아요. 맞지?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T에다가 1 넣으면 1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나타낸다고. 네. 함수값이 T에다가 2 넣으면 2초 후 2초일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나타낸다고. 이해돼 안 돼? 네. 그럼 만약에 T는 5초일 때 최고 높이에 있었다면 5 집어넣으면 이 위치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나와요. 이 길이 나와 안 나오냐? 나와요. 나오는 거잖아. 네. 이해 돼요 안 돼요? 네.
뭔지 알겠지? 그죠? 그러니 뭐부터 찾으면 돼? A 찾으면 되겠네. 맞죠? 맞아요. 뭘로 찾으면 돼? 그렇지. 최고 높이에 있으면 속도가 0이라 그랬지? 네. 속도. 그러면 속도는 위치 함수를 미분한 거잖아. 네. 그럼 h 프라임 t는 50-2at. 맞아? 네. 여기다 뭐 집어넣는 게? 5요. 5. 집어넣는 게 얼마다? 0. 아니요. 그러면 a는 얼마야? 5요. 5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러면 ht는 50t-5t 제곱 이래 되는 거고. 네. 최고 높이는 5를 또 집어넣으면 되지? 네. 5초 후에 높인 거니까. 그래서 250에다가 125 빼면 돼? 네. 그러면 125 이렇게 되겠다. 알겠지? 네. 기념은 내가 모의고사 갖고 오라 그랬지? 3월 거. 네. 아니 저번에 1회 본 거 그지? 네. 갖고 왔어요? 아니요. 3번. 투수가 야구공을 어디서 던졌대? 지상 35m에서 던졌다 그랬지? 그게 글이란 말이야. 35m에서 처음 속도 30m 퍼 초. 얘 속도로 위를 향하여 똑바로 던졌어. 알겠지? 그랬을 때 시간에 대한 t초의 높이가 h는 35 더하기 30t 더하기 빼기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요. 맞죠? 네. 문제에서 공이 뭐 할 때? 공이 지면에 떨어지는 이 순간에 뭘 구하래? 속력을 구하라 그랬지? 네. 맞아요? 맞아요. 됐지? 그러면 첫 번째 속력은 뭐의 절대값이라고?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뭘 구해야 돼? 속도를 구해야 되겠네? 네. 속도는 그럼 이 새끼 뭐 하면 돼? 미분. 그러니까 30-10t 이렇게 쓸 수 있고. 네. 그때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t를 찾아야지? 네. t는 어떻게 찾아? t는 지면에 떨어질 때잖아. 네. 지면에 떨어질 때 누가 0이라고? 그래. 지면에 떨어질 때는 위치가 0이라고. 그러니 h가 0인 거지? 네. 그럼 얘가 0이다 이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해봐.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7은 0이야? 네. 따라서 t는 얼마? 7. 7이요. 알겠어? 네.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40이라고 나와요? 나와요. 맞지? 네. 그럼 이 새끼 뭐 쉬운 게? 절대값 쉬운 게 속력이라고. 쟤 좀 깨워. 자, 그 다음에 4번. 직선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달린 거리를 X.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달린 거리를 X라 그러면 30T-T제곱. 맞지? 네. 브레이크를 밟은 후 멈출 때까지. 언제까지? 멈출 때까지 달린 거리를 구해봐 이거죠? 네. 자 여기 봐봐. 이 시기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 브레이크를 밟고 T초 동안 달린 거리이지? 네. 맞아요? 브레이크를 밟고 T초 동안 달린 거리. 그럼 브레이크를 밟고 1초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9지? 네. 브레이크를 밟고 1초 동안 29 갔다는 얘기야? 네. 이해 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어요. 알겠지? 네. 그 다음에 2 하면 60에서 4 빼면 되지? 네. 60에서 4 빼면 얼마야? 56이요. 그럼 2초 동안 56m 갔다 이거지? 브레이크를 네. 밟고 2초 동안은 56.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네. 그러면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 구하라 그랬으니까 뭘 찾아야 돼? 멈출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만 찾아내면 돼? 네. 맞지? 네. 그럼 멈춘다라는 얘기는 뭐가 0이란 얘기야? 속도가 0이란 얘기지? 맞아 안 맞아? 정지 상태가 된 거 아니야? 네. 멈춘다는 건 속도가 0이야 그지? 네. 그럼 요 새끼를 뭐 하면? 미분. 그럼 속도는 30-2t 그게 0이고 t는 얼마야? 15. 15 이렇게 되겠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t. 15를 15.
집어넣으면 맞지? 네. 멈출 때까지 이동 거리가 나오는 거지? 네. 그럼 30 곱하기 15에다가 225 맞냐? 네, 맞아요. 450에서 225를 빼면 되지? 네. 그러면 얼마야? 220? 아니지, 125인가? 225. 225인가요? 요만큼 이동한 거지? 네. 알았슈? 야 정우 졸지 마 이 새끼야. 자 다음 5번. 자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대. 움직이는 두 점 P, 이 P의 위치함수가 P의 위치함수가 KT야 KT 그지? X2P야 Q의 위치함수가 T3승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27 맞지? 네, 맞아요. PQ가 적어도 한번 만나게 되는 상수 K의 최소값 얘네가 적어도 한번 만나래지? 네. 적어도 한번 만난다 그렇게 되는 만나게 되는 K의 무슨 값을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래. 자 봐봐. 적어도 한번 만난다가 문제를 푸는 키인데 네. 저걸 적어도 한번 만난다를 문제를 풀 수 풀기 위한 식으로 구성하면 뭐라고 해석하면 돼? 식을 구성하기 위한 적어도 한번 만난다. 자 얘는 위치함수고 얘도 위치함수잖아. 그지? 적어도 한번 만난다를 식으로 풀기 위해서는 뭐야? 얘네들이 위치가 같다라는 얘기지? 네. 그게 만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적어도 한번 만난다? 위치가 같다라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해 돼야 안 돼요? 네. 그럼 위치가 같다니까 결국은 KT는 맞아요? K, 네. T3승 마이너스 이게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야? 위치가 같다를 이해 돼야 안 돼?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 되지? 돼요. 됐지? 네. 그러면 결국 이 둘이 갖게 되는 뭐가? 실근 뭐가? T가 적어도 하나 뭐한다? 존재.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해보면 되겠어? 네. 되지? 돼요. 위치가 같다? 위치가 같으니까 둘이 같은 거 아니야? 어떤 T를 집어넣으면 그지? 그러니까 갖게 되는 실근 T인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무슨 양의 실근 T지? 시간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네. 맞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얘네 둘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게끔 뭐가 양의 실근 T가 그렇게 만들면 돼. 대체 그렇게 했더니 무슨 문제로 바뀌었어? 방정식 활용 문제로 바뀌는 거지? 네. 맞아 안 맞아? 방정식 활용 문제 저번 시간에 한 거잖아? 예. fx는 gx를 풀 때 얘는 무슨 새끼? 온전한 새끼. 얘는 불온전한 새끼. 그리고 여기를 어디까지 봐주겠다고? 1차까지 봐주겠다고. 됐어? 네. 요래 놓고 풀면 되겠네. 그냥. 돼요 안 돼요? 돼요. 알겠지?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요 새끼를 그려야지? 네. 그지? 요 새끼를 그리자. 그러면 미분 y'은 3t제곱에 마이너스 6t 이래 돼요? 네. 그럼 짜란짜란 얘가 0하고 2지?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죠? 네 맞아요. 됐지? 네. 왜 씨 웃어? 내가 대답하는 것 때문에 너 그렇지. 너 저번에 얘 없으니까 네가 다 하두만 혼자서. 야 그지 은지야 맞지? 어. 내가 없어서 하는 거니까 혼나시겠다. 너네 둘이 같이 동시에 해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싫어해요. 분명히 정우가 잠에서 깨지 않을까 싶어. 한번 해보자. 달러. 내가 이기면 하는 거야? 아니 제가 왜요? 지금부터 계속 망측한 이론으로 가르쳐주겠다. 모든 문제를 알겠지? 전혀 못 느끼게끔. 알겠죠? 할 거야 말 거야? 한 번만 하자. 알겠지? 아니요. 한 번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서. 아니 너는 네 하던 대로 해. 너는 네 하던 대로 해 그냥. 너만 해 지금부터 알겠지? 존말할 때 해라.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맞아요? 네. 0 넣으면 0이야? 네. 0 넣으면 0이야? 네. 0 넣으면 0이야? 네. 지랄을 해요. 27. 27이거든. 0 넣으면 27이지? 네. 2 넣으면 얼마야? 수업 시간에 핫한 먹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요. 어디 갔지? 먹는 거 같고 뭐라 매워 말이지. 야, 이노바 얼마야? 예림이 얼굴 보기 되게 힘들다, 그지? 야, 난 안 주냐? 내 입은 주둥이냐? 좀 이따 줘. 야, 일단 2를 넣어봐, 여기다가. 8. 8, 12. 24? 네. 여기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네, X축 요 밑에 아닐까? 있어요? 쌤 23이에요. 내가 23이래? 됐어? 자, 요 상태고 그림은 양수 쪽에서 그려지는 거니까 요렇게만 그려지는 거 맞아? 맞아요. 맞지? 네. 그러면 얘는 이제 얘를 그려야지. 네. 쟤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맞아요. 그런데 요 새끼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접점. 교점이 있어야 된다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교점 있는 게 요렇게 접할 때부터 올라가면 되는 거지? 네, 맞아요. 왜? 이게 K가 기울기잖아. 되는데? 돼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요렇게. 맞지? 얘보다 커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 최소값 구하리잖아. 네. 이게 제일 작을 때 아니야? 맞아요. 기울기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올라가면 커지는 거라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기울기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올라가면 기울기는 커진다고. 이해돼요? 돼요. 그죠? 그럼 결국은 원점에서 그 접선 찾아주면 되겠네. 네. 원점에서 그 접선 맞지? 네. 누구한테? 얘한테. 네. 그죠? 그러면 접선에 관한 문제로 바뀐 거고. 네. 접선에 관한 문제는 문제를 보는 시선이 어때야 돼? 접선에 관한 문제를 풀려면 이제 문제를 찾아보는 시점이 어때야 돼? 1번. 아, 접점을 알 때 모를 때로 나누라고. 알겠어? 네, 접점을 알 때 모를 때 나누라고. 접점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니까 접점 X좌표를 뭐라 놔? T요. 그래, T로 또 놔도 상관없어. 네. 그럼 T라 놓으면 여기는 T3승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27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T분의 T3승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27이 3T 제곱에 마이너스 6T랑 같으면 되겠어? 네. 이게 뭐 하는 건지 알아? 요 점하고 요 점 갖고 기울기 잡은 거지 그냥 요 두 점에 기울기 잡은 거 맞아 안 맞아? 아 맞아요. 기울기 잡은 거지? 네. 그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야 되는 거지? 아 맞아요. 됐어? 됐어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 네. 여기서 이 점 놓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3t 제곱 마이너스 6t인 거니까 네. 얘를 가지고 뭘 만든 다음에 접선을 일반화 시킨 다음에 0,0을 집어넣어도 괜찮고 얘가 좀 더 쓸 게 적어 근데 네. 알겠냐? 네. 자, 그래서 다 곱하면 3t 3승이야? 네. 넘어오면? 2t 3승. 그렇지. 마이너스 6t 제곱이야? 네. 넘어오면? 마이너스 3t 제곱.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27은 0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럼 t에다 3 넣으니까 0 나오냐? 네. 맞아 안 맞아? 네. 네? 3 넣으면 0 아니야? 아 맞아요. 돼 안 돼? 돼요. 맞지? 네. 그럼 이 3을 다시 얻어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마치 이게 기울기잖아 이게. 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K. 27에서 18 빼면 되는 거지? 네. 그럼 9잖아. 네. 이게 기울기지? 네. 따라서 K의 최선 얼마가 돼? 9요. 9. 알겠지? 다시 한번 보자. 적어도 한번 만난다라는 얘기는 뭐가 같다고? 위치가 같다고. 위치가 같으니까 얘랑 얘랑 갖다 놓고 풀자고. 돼 안 돼? 돼요. 맞지? 이 갖게 되는 뭐가 존재한다? 타임이 존재한다 이거지? 네. 그래서 양의 실근 t가 이 새끼에 갖게 하는 양의 실근 t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알겠어? 그럼 방정식 활용 문제로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너를 그리고 너를 그려서 실근 t가 나오게끔 양수 쪽에서 교점이 나오게끔 하면 되는 거지? 네. 그죠? 그래서 선생님 그렸더니 이렇게 되고 저 왼쪽 거는 원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접할 때 이때보다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마치 이렇게 되면은 같은 지점에 두 번 있다는 얘기지? 네. 이렇게 되면 또 두 번 있다는 얘기지? 네.
야, 이렇게 되면 두 번이야, 한 번이야? 두 번이야. 두번 언젠가 올라가서 또 만난다? 네. 이해됐어요? 네요. 그러니 이때가 채노다고, 기울기 K가. 알겠지? 몇 시야? 20분이요. 어? 20분? 네. 벌써? 네. 좀만 쉬었다 합시다. 네. 넣어줘.